자, 여덟 번째 시간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2페이지를 보세요. 네, 92페이지 보시면 6번째부터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이다 소개도 있죠.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6번 챕터 9에는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 그리고 7번 챕터 93페이지죠. 어림셈법, 그리고 95페이지에는 8번 챕터 비율 분석법, 그리고 96페이지에는 9번 챕터 회수기한법, 이들이 모두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 분석 기법입니다. 참 여러 분석 기법들이란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중요하다 할수 있는 게 바로 6번 챕터 9에 있는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입니다. 자,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본 과정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판 보세요. 7판 보시면 자, 네. 할인 현금 분석법이란 게 있습니다. 이때 현금 흐름은 다른 말로 우리가 현금 수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자,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바로 현금. 자, 유입 부분이 있고,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때마다 현금이 발생하는데, 자, 현금 유입은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이 운용의 과정에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예, 또한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 투자 기한 날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금 유입 부분은 결국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 날의 세후 지분 복귀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금 유출입니다. 현금 유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취득 시 지분 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현금 유입 유출인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점을 맞춰주겠다. 어떻게? 현재 가치로 시점을 맞춰주겠다. 이게 그런 겁니까? 할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인해서 할인한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 이때 현재 가치 여기에 줄임말이 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할인 현금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현금 유입과 유출 모두를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 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 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방법들은 유입 유출 모두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기 때문에 화폐의 어때?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랬다. 이것은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자의 돈의 모든 현금 유입 유출분을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투자의 돈 모든 현금 유입과 유출 고려하고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기법에도 대표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먼저 순현가법이 있습니다. 자, 순현가법은 순현재가치법이다. 순현재가치법이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순현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재가치는 줄임말로 현가 표현하겠죠? 순현재가치법이다. 그리고 순현재가치 영어로 표현하면 순은 net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현재가치 print value 첫 글자 따서 NPV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서 순현재가치법은 순현가법 NPV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자,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 이때 수익성 지수법은 자, 수익성 지수 영어 적자서 PI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내부 순율법이 있습니다. 내부 순율법. 이제 내부 순율도 영어 첫 글자 따서 IRR 표현하죠. IRR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 현금흐름법 대표적인 기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순현재 가치법이다.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이다. 그리고 내부 순율법이다. 쓰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 모두는 할인 현금흐름법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세 가지 모두는 화폐 시장 치료 때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는 타당성 분석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 유입 유출 고려하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먼저 순현재가치법이요. 줄여서 순현가법 NPV법이다 표현인데 순현재가치법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에선 먼저 순현재가치 즉 순현가 또는 NPV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순현가 순현재가치 주말이죠. NPV 이걸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순현가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재가치 기준합니다. 현재가치 기준에서 나에게 들어온 돈에서 나로부터 나간 돈을 빼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순수히 내 호주에 남는 게 있겠지요. 이걸 가려서 우리 순현재가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로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빼준 값이다. 그래서 순현가는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가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빼준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순현가를 구해서 0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순현가 구해서 NPV죠. 0과 비교한다. 그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0,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빼준 값인데 순서를 잘 보세요.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빼준 값이 순현가 NPV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현재가치 기준에서 이 빼준 값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유입과 유출 이 중에 물론 현재가치를 기준한 겁니다. 유입과 유출 이 중에 어디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유입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현재가치로 나에게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더 많다라면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어때?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겠지요. 보면 순현가 NPV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순현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현가 기준으로 유입, 유출 어디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바로 유출 2분이 더 크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더 많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는 기각된다. 타당성이 없다. 기각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순현가 NPV가 0이 되는 선에서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투자 대안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순현가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순현가 NPV를 구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이때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데 수익성 지수를 영어 적자서 우리가 PI 이렇게 변하지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가로 나눠준 값이 바로 수익성 지수다. 이처럼 나눠준 값이 수익성 지수다. 순서를 어떻게 맞춰냈죠?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 현가 맞춰놓으시고 빼준 값이 뭐였습니까? 순현가였죠. 나눠준 값이 수익성 지수다. 이처럼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얼마입니까? 1이 되겠지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1과 비교를 해보겠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면요. 크다라면 나눠준 값이 1보다 크다면 당연히 현가 기준으로 유입 유출 어디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유입이 더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현가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게 더 많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재택이 된다. 반면 수익성 지수 PI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제 나눠준 값이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현가 기준으로 유입, 유출 어디가 더 크다? 유출이 더 크다는 이야기. 그럼 현가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기각시키겠다. 이 과정에서 결국 수익성 지수 PI는 1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겠다. 결국 하나의 투자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1과 비교하겠다.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때?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순위법입니다. 자, 내부순위법에서는 먼저 우리가 내부 수익률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 구한다. 자, 내부 수익률이 영어 척을 써서 IR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내부 수익률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은 뭘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역시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가를 고려하겠죠. 그럼 이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가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잘 보세요. 자, 현금 유입현가에서 현금 유출가를 빼준 값이 뭡니까? 순현가였죠. 나눠준 값이 수익성 지수였습니다. 이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참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가가 같다라면 빼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빼준 값이 바로 뭡니까? 순현가라고 했죠. 결국 순현가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보세요. 둘이 같다라면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지요. 나눠준 값이 뭐였나요? 수익성 지수였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 PI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라는 거죠. 또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내부 수익률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이다. 참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것은 내부 수익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부 수익률 구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내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당연히 이때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충족시켰죠. 충족시키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적습니다. 그럼 이때는 요구 수익률 충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투자 안에서 어때? 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진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안에서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를 구해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요구순위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이 내부순위이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할인 현으로서법, 대표 기법 세 가지를 다 이해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자,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순위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출가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를 구해서 자, 무엇과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없다면 타당성 있다, 재택이 되겠죠. 다음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라는 이야기에서 1보다 크거나 없다면 타당성 있다, 재택이 되겠지요. 다음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내부순위를 구해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요구순위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내부순위율이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비교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교재 통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92페이지를 보세요. 자, 92페이지 보시면 자, 편괄 1번 개념이다 소개도인데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랑 자, 할인 현금 분석법 같은 말이라고 했지요. 화폐 시가치를 고려하여 자, 우리 여기겠네요. 자, 화폐의 시가치를 어때? 고려한다. 그래서 투자 가능성을 분산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1번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자치로 할인하고 자, 보세요. 현금 유입도 현자치로 바꿔주겠다. 현금 유출도 현자치로 바꿔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값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간째 보시면 핀골 3번 종류다 소인데 세 가지 있었죠.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네 1번 보시면 순현재가치법 줄여서 순현가법 뭐 NPV법이다. 표현은 다르지요. 자, 기억 좀 봅시다. 순현가란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액을 적절한 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에서 자, 여기까지가 결국 뭡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다 할 수 있겠지요. 예, 다음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이게 뭡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다. 이걸 어때? 뺀 금액이 바로 네, 이제 뺀 금액이 뭐가 되는 겁니까? 순현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 투자 판단입니다.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예, 투자 채택이 되겠지요. 순현가가 0보다 작다면 타당성이 없다. 예, 투자 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화 2번 자,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기억 좀 보세요.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바로 이 부분이죠. 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금 유출의 현가로 어때? 나눈 비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익성 지수는 어때? 나눠준 값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2번 자, 투자 판단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예, 자, 투자로 채택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라면 타당성이 없다. 투자에서 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은 자, 내부 순일법이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좀 보세요. 자, 내부 순일은 순현가를 얼마로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우리 아시겠죠? 예, 이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결국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투자 판단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 요소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투자로 채택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부순일이 요소보다 작다라면 어때? 예, 타당성이 없다. 투자에서 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기법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즉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차츰차츰 배우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에서는 이런 정도만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힘은 들었지만 투자론도 다 맞춰드렸어요. 어때요? 투자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때 하나라도 더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름 교재 99페이지예요. 네, 99페이지 5장 보시면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도인데 금융론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그와 같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 정리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금융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금융. 여러분들도 금융이다 많이 들으셨죠? 그때 금융은 뭘 얘기하신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금융이란 건 자금 융통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금 융통 이걸 줄여서 어때 우리가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할 것인가? 바로 차입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차입자. 다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빌려주는 사람을
대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입자, 대출자 이 용어가 반드시 정리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면 금융론 때 온통 뒤죽박죽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용어 정리 잘합시다.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했습니까? 차입자. 돈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쉽게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 은행으로부터 내가 어때? 1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으로부터 내가 1억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대출받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돈 빌린 사람 차입자 되겠죠? 다음 예, 은행은 뭐가 됩니까? 바로 대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출은 주로 금융기관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입자, 대출자 용어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도 조금 전에 금융은 모르면 다르죠? 자금 융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따라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것은 부동산 금융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금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때 토지 금융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주택 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토지 금융, 주택 금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바로 뭘까요? 주택 금융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관심도 주택 금융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튼 주택 금융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택 금융을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이다. 이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를 좀 합시다. 자, 주택 소비 금융입니다. 말 그대로 보세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소비는 결국 주택을 구입하겠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어때? 개보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겠다. 이게 결국 뭡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택 소비 금융 누가 대상이 될까요? 바로 이제 실수요자가 대상이 된다 쓰겠죠. 근데 대표로 우리가 뭐 가게라든지 특히 무주택 서민 들어볼 수 있겠죠. 예, 대표로 무주택 서민이다 들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게 바로 주택 소비금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돈 빌려준 사람 대출자 입장에서는 절대 그냥은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취득하자는 주택 기존에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 융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소비금융은 어찌 보면 주택 담보 대출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는 넓게 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네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 영어로는 모기지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주택 담보 주시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 소비 금융을 우리가 때 저당 대부다 또는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대부 이너 때 대출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주택 소비 금융은 결국 주택 담보 대출 의미인데 주택 담보 대출의 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대출 기간이 어때요? 10년, 20년, 30년 이처럼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담보출의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예. 자, 만기가 길다. 장기. 예. 그리고 주택 담보출 관련된 이자율은 비교적 어때? 낮은 편이다 할 수 있겠죠. 낮은 편이다. 이걸 우리가 저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길더라. 장기. 이자율이 낮은 편이다. 저리. 이처럼 주택 담보출은 장기 저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일반 금융과 조금 더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르더라서 우리 흔히 주택금융을 뭐 특수금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주택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개발금융은 주택을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주택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럼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서 자금을 융통하겠다. 그럼 이제 공급은 누굽니까?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개발업자나 건설업자 이와 같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개발금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건축대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택금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는 주택소비금융, 또 하나는 주택개발금융, 이처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주택금융은 수요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금융의 기능이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뒤 기능 이 말에 하면 항상 뭘 떠올리냐, 역할 이걸 떠올리시기 바라서 역할이다. 그래서 주택금융의 기능에서는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자, 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주택을 구매하는데 총 5억이 필요해요. 그럼 총 5억이 필요한데 내 호주를 탈탈 털어봐도 3억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이 주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네, 그렇지만 자,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있다. 그래서 주택금융이 있다라면 어때?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2억 내가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얼마가 됩니까? 5억이 되겠죠? 자, 이래서 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택 소요를 주택의 수요인 요요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소요를 주택의 수요인 유효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또 용어 정리합시다. 여기서는 주택 소요라는 게 있고요, 주택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엄연히 이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주택 수요는 먼저 여기서 대합시다. 주택 수요는 뭘 알고 계신가? 바로 부동산 수요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로서 우리가 유효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유효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것만 가지고는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가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 의사 여기에 구매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매 의사, 구매 욕구죠. 여기에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겸비된 수요를 우리한테 유효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 수요는 이처럼 유효수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주택 수요는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구매력이 있다. 주로 고소득계층이 대상이 되겠죠. 지금 구매력이 있어 유효수요라 할 수 있는 중고소득계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우리가 주택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디맨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반면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수요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유효수요가 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소득계층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리서 우리가 주택 소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주택 소요는 니즈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얘네 보니까 주택 소요와 주택 수요는 어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주택금융이란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즉 유효세라 할 수 없는 주택 소요를 어때? 구매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다. 그래서 유효수요인 주택수요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주택금융이 존재함으로써 주택 소요를 주택의
유효세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토대로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다 할 수 있겠죠. 예, 결국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해서 주택거래 때 활성화시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토대로서 주택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되는 내 집 마련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라면 3억만 부지를 모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이다. 여튼 저축 상품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입주자 저축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다. 이런 상품 들어보셨죠? 청약 상품이다. 자 여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것은 입주자 저축 상품에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통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도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다음, 이 같은 주택금융은 수요자만 대상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어때 확대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어때 주택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금융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이건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면 침체된 경기를 어때 살려야 되겠죠. 그럼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때 주택의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를 자극시키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대출 더 많이 해주다.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 쓰겠죠? 이처럼 경기가 침체됐을 때 이때 침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주택의 수요를 어때 자극시킴으로써 침체한 경기를 살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요. 반면 주택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어요. 그럼 과열된 경기를 어떤지 안정시켜야 되겠지요. 안정시켜서 어떻게 하니까 주택의 수요를 어때 줄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일례선 어때 주택 금융을 축소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택 금융이란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주택 경기를 조절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와 같은 기능 등이 있다. 뭐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자 이런 정도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 토대로서 교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99페이지예요. 자 1번 챕터 부동산 금융과 주택금융의 의의다 소개되어 있죠. 평가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하거나 나와 있죠. 결국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끝부분 보세요.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이 있다. 우리 해서 얘기했죠? 주택금융, 토지금융이 있다. 대부분 이루는 건 뭡니까? 주택금융이다. 그래서 주택금융은 좀 더 구체 살펴보자. 편괄호 2번. 자, 의해 봅시다. 주택금융이란 무주택 서민과 주택 건설업자에게 자 여기 있죠. 자 무주택 서민이다. 어찌 보면 실수요자의 대표가 된 예가 되겠지요. 그리고 주택 건설업자다. 이는 뭡니까? 공급자다. 아시겠죠? 처음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장기 저리로 대출하면서 자 이때 주택 담보 대출의 큰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장기 저리다. 처음 장기 저리로 대출하면서 주택 구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 데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특수금융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금융은 일반금융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 장기절이란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수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종류입니다. 자 주택 소비 금융 그리고 주택 개발 금융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때 자 주택 소비 금융은 실수요자를 대상한다. 대표로 뭐 가게라든지
무주택 설명을 들었었지요. 그리고 예, 저당 대부다 이 말이었죠. 예, 자, 주택 소비 운영은 저당 대부, 저당 대출이었다는 겁니다. 보면 2번 주택 개발 금융이다. 이는 어때? 건설업자 이 같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 예, 건축 대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측에 키포인트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중간쯤에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다 소인데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동산 금융 즉 주택 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때? 우리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겠지요. 또 하나 2번 주택 공급 확대도 어때?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사 3번 예, 자, 주택 경기를 조절한 데 기여하게 되어있고 동사 4번 저축을 유도해서 예, 주택 자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동사 6번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2번 챕터 예, 주택금융의 기능과 특성이다 소개했는데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편거래 1번 봅시다. 예, 주택금융의 주요 기능이다. 동래 1번 예, 주택금융은 그 아래 줄 보세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어때? 주택금융이란 주택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 주택 예, 공급 확대할 수 있겠지요. 또한 예, 국민의 어때?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내용이요. 다음 2번 봅시다.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를 자, 주택의 수요인 유효수요로 전환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 설명드렸죠? 예, 주택 소요를 예, 주택 수요인 자, 유효수요로 바꿔주는 역할한다. 이도 어때? 금융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평거리 2번 예, 주택금융의 특성이다 소개인데 먼저 동남 1번 보세요. 융자 기간의 장기성이다. 우리에서 했죠? 대출 기간은 길다. 장기. 다음 동남 2번 대출 금리가 낮다 그랬지요. 예, 대출 금리가 낮다. 이거 뭡니까? 저리. 그리고 동남 3번 부동산 담보출 즉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주택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3번 챕터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다. 이분들은 뭐 추후에 저희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1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102페이지 보시면 네 번 챕터 부동산 저당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립니다. 먼저 편권 1번의 저당이다. 우리 저당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저당은 뭘 뜻입니까? 영어로는 모기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을 우리가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네 1번 의의 보세요. 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부 받는 거, 빌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자, 103페이지예요. 2번 챕터 부동산 저당 시장의 구조다 소개되는데 자, 이분을 예, 이야기에서는 예,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차입자가 있다. 자, 이는 어떤지 자, 돈을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선이 우리가 자금의 수요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금의 예, 수요자다라는 이야기요. 차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대출자에게. 대출자. 그럼 대출자는 예, 자금의 공급자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로부터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냥은 안 빌려주는 거지요.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우리 어때?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자금수인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야. 저당 채권을 맡기고 예, 자, 주택 담보 대출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그럼 자, 대출자는 우리나라 경우는 대체로 어때요? 금융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죠. 자, 이를 가리켜서 흔히 어때 우리가 1차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차 대출 기관이다. 그래서 대출자, 금융기관, 1차 대출 모두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출자들은 자신이 설정했던 이 저당 채권을 어때 포트폴리오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 1 어떤지 매각하고 1매각하고 자, 즉 저당 채권을 자, 저당 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가? 예, 자, 바로 이 유동화 과정을 중개해주는 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 흔히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유동화 중개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 현재 우리나라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은 유동화 중개기관 중개한 역할 누가 수행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거예요. 한국 예, 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보시면 됐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다. 결국 공사는 예, 이 같은 유동화 중개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 예, 수행해서 설립된 금융공기업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예, 공사는 유동화 중개이다. 1 어때? 흔히 또 이제 우리가 2차 예, 대출 기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대출자들은 자신이 설정했던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1. 유동화 중개인 한국주택금융사 여기에게 매각을 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사는 대출자로부터 즉 금융자로부터 저당 채권을 사들였어요. 그럼 공사도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1. 기초에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처음 저당 채권을 기초에서 발행된 증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MB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S는 이제 M은 모기지예요. 모기지, 저당 또는 저당 채권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당 채권이다. B는 Backed를 담보로 했다는 이야기죠. 담보부. S는 Security 증권이다. 그래서 MBS는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줄여가지고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MBS 등을 발행을 해서 결국 저당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을 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발행된 증권을 뭘 한다? 저당 담보부 증권 MBS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럼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결국은 이 조달된 자금이 어떤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구조를 예, 살펴보겠는데 이때 여기 이제 자금 수혜인 차입자 있다는 얘기. 차입자와 예, 자금 공급자인 대출자, 즉 금융기관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겠지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이것은 네, 자, 대출자와 투자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시장에는 결국은 이제 유동화 중개인 한국주택금융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자, 이 시장을 봅시다. 이 시장은 최초로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 주택 담보 줄이면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참 저당 채권의 형성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저당 채권은 쉽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받으면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한다 했죠. 이때 설정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저당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담보출 이루면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곳이다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쪽에선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 자, 형성된 저당 채권이 어때? 돌아다닌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저당의 유통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저당 채권이 새로 발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미 발행된 채권이 유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시장을 이제 발행 시장, 유통 시장으로 나눠 보면 발행 시장은 뭐가 됩니까? 1차 시장이 되고 유통 시장은 2차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를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1차 저당시장은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래서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2차 저당시장은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주택담보대출이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이 되어 있고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저당채권이 형성된다. 주택담보대출 이것은 어디입니까? 1차 저당시장. 다음 저당의 유통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 이것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1차 저당시장에서는 누가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자금수요인 차입자와 대출자, 즉 금융기관에 성립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차 저당시장은 누가 참여합니까? 여기는 대출자, 금융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성립된다. 이 사이에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밑에 여기 보세요. 자, 이때 1차 대출기관인 대출자나 2차 대출기관인 한국주택금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사들이거나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서 보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둘 다 마찬가지죠. 자, 설정한 저당채권, 사들인 저당채권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또한 사들인 저당 기초로 해서 MBS 등을 발행해서 투자자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바로 주택 저당채권을 유동화시켜서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 이로써 발행된 증권이 바로 뭡니까? 저당 담보보증권이다.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 같은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출자, 즉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신들이 설정했던 저당채권을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처음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유동성은 향상이 되겠죠. 유동성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성에 따른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MBS도가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동성은 향상이 된다. 추가 지원을 마련했으니까 유동성은 향상이 되겠죠. 그럼 유동성이 향상되면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어때? 장기로 주택 담보대출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 담보대출 일류에서 도입된 게 우리나라도 뭡니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네, 103페이지 하단 보세요. 네, 103페이지 하단 보시면 평월 2번 저당시장의 구조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동네 1번 1차 저당시장이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저당시장이다. 그래서 기억법 보세요. 저당대부 수요자. 자, 저당대부 수요자는 자금수요자 차입자가 되겠지요. 차입자와 저당대부의 공급자다.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자가 되겠지요. 결국은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성립되는 시장이다. 이게 뭡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네모 보세요.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이때 1차 저당 대출자들이 바로 뭡니까? 여기는 대출자, 금융기관, 1차 대출자 할 수 있겠지요.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를 일부러 보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렇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 저당시장의 저당 대출기관인
점 한국주택검사 여기였대. 이렇게 예, 자 매각하기란다. 그리고 어때?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미 2번 2차 저당시장입니다. 기억 보면서요.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사의 저당 채권 또는 저당 증권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지금 저당의 유통시장,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선생님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 담보 대출이 이곳은 어때? 1차 저당 시장이지요. 다음 저당의 유통 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 이곳은 어디입니까? 2차 저당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평론 3번. 네, 저당의 유동화 방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1차 저당 대출기관이 저당 채권을 직접 매각한다. 자, 여기 있죠. 자, 1차 대출기관, 즉, 대출자가 네, 저당 채권을 이렇게 매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매각한다. 누구에게? 2차 대출기관이다. 자, 이래서 한국주택금융사 여기에게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2차 저당 대출기관, 예, 즉, 한국주택금융사는 사들인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반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미음모 보세요. 예, 자, 주택 저당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게 결국 자, 저당 채권 네, 담보부 증권이다. 자, 저당 담보부 증권 네,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BS 이 자체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네, 저당 담보부 증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하고 네, 주택 저당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 이 공사는 자,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MBS 이걸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발행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이렇게 매각하라고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당구장 표시 한번 보세요. 자, 2차 저당 대출기관을 유동화 중개기관하며 자, 보세요. 2차 대출기관을 우리 때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했죠. 현재 한국주택금융사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동그라미 2번 뭐 동일한 내용인데 자, 2차 저당 대출기관이다. 자, 2차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사 되겠지요. 이들은 이제 저당 채권을 주택 저당 증권이다. 즉 MBS 예, 이걸로 때 전환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MBS 등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발행한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4번 자, 유동화 제도의 효과다 소개를 드리는데 자, 이 같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금융기관이 충분한 대출력을 확보함으로써 주택금융 부동산금융이 활성화된다. 자, 이때 여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 있죠. 자, 이 같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 추가 지원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때? 유동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주택 담보출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자, 주택금융 활성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원 3번입니다. 주택금융의 수요자입니다. 자, 여기는 자금시장 차입자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 같은 MBS 제도와 즉 주택저당증 유동화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대출을 수 있는 기회가 어때요?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보다 많은 재원으로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동원 4번 내용이야. 동원 4번은 예, 여기는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 입장에서도 지금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MBS란 이 상품에도 어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욱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4번 투자자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안전성,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아,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이완해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살펴드렸고 파급 효과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뭐 그림에 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105페이지 나와 있는 5번 챕터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 이 부분부터 조금 더 금융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